네, 동크라이 마미의 윤주환 역을 맡은 동호입니다. 이번에 전학 온 유은아라고 있지? 은하 친구구나! 태워줄까? 오빠, 또 누가 있나 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는 이제 뉴스나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 아 그냥 아 나쁜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 단순하게 이런 생각에서 그쳤다면 이번 영화 촬영을 하면서 이번 영화를 접함으로 통해서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아셔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더 크게 하게 됐고요. 또 저 영화를 통해서 진짜 한 건이라도 진짜 한 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이제 저 너무 기쁠 것 같고 또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서 속았다, 너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걱정은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해나갈 이제 물론 아이돌이지만 한 연기자로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미지에는 조금 이미지에는 좋지 않겠지만 연기자로서 큰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연기로 이제 보라나에게 안 좋은 짓을 했지만 물론 연기인게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보고도 항상 연기인데도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저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짓을 직접 가한 친구들은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좀 치밀어 올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미안한데 실제로 더 많은 짓을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태의 심각성을 많이 느낀 것 같고 이제 점점 이 영화를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그런 분들 그 안 좋은 분들께서도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좀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바람은요, 관객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재밌으면 아 영화는 재밌는 영화다라는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내주시는데 저희 영화를 보시고는 아 영화는 꼭 봐야 되는 영화다 라고 입소문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진짜 꼭 봐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진짜 마음으로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봐주시고 또 주변 분들께 꼭 봐야 되는 영화다 라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향 오른쪽부터 볼게요. 네, 오른쪽 가주세요.